요 297번 생각을 좀 막 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초반에 한 고비를 넘겨서 아 이제 됐다 싶으면 마지막에 긴장 놓지 말아야 되겠어. 아, 마지막에 함정이 가야겠어. 함정. 바로 볼게요. 문제는 파악했을 거라 봐요. 32도씨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다 또 위에 만드는 거지? 또 위에 만드는 거야. 됐어요? 쭉쭉쭉 만들어서 얘가 다시 처음에 돌아올 때야.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은 뭐니? 그래서 제일 먼저 착각해. 제일 먼저 니들 체크해야 될 게, 이런 문제에서. 첫 번째가 뭐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갈 때, 내 첫 번째가 뭔지 생각하세요. 요거 만들어진 파란색 삼각형을 내가 A0라고 해볼게. 요걸 A1이라고 하고 A2라고 한번 해볼게. 이 삼각형들을 A0가 첫 번째냐 A1이 첫 번째니 니들 체크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요거 A0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A1을 그리는 거야? 아니지. A0를 먼저 그리는 거지. 첫 번째는 뭐니? A0가 첫 번째야. 얘가 첫 번째 삼각형이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야. 이 번째를 잘 생각해야 돼. 외우기 전에 공식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문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돌릴 거야. 그럼 돌린다라는 느낌에 32도가 쌓이고 해서 32의 배수라는 건 대충 눈치 깠어요. 이 문제 보면 그것까지 눈치를 한번 칠 겁니다. 32가 늘어나니까. 맞죠? 근데 32야. 아씨, 뭐 하나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더 찾는 게 안 나온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고. 마저 어려운 편은 아니고. 안 나온 숫자의 정체가 뭘까요? 숫자로 안 나왔지만 어떻게? 사실은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오를 중심으로 차례로 변길이 맞대서 붙이려고 하는데 이 작업을 계속해서 처음으로 첫 번째 삼각형, 이 첫 번째죠? 완전히 겹쳐지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몇 바퀴 돌려요?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32도씩 들어가서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니까 한 바퀴 지금 몇 도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얘 안 보이는 숫자가 뭐니? 360이에요. 무슨 뜻이냐? 실제 문제로 한번 빠져들어가 볼게요.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32도씩 계속 가는 거야. 그럼 32도씩 가겠는데 32도씩 쭉 가다가 얘가 360이 될까? 그건 아닐 거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 직접 계산을 안 된다는 거 알지? 알겠죠? 그런데 계속 돌리는 거야. 언제까지? 얘가 딱 맞출 때까지. 근데 딱 맞을 때는 언제를 맞겠니? 한 바퀴, 즉 360도를 완벽하게 돌았을 때 맞겠지. 그치? 그러면 또 720도라는 숫자에 완벽하게 돌았을 때 맞겠지. 32가 쌓이고 쌓여서 32의 배수가 뭐의 배수가 됐을 때? 360의 배수가 됐을 때 완벽하게 일치하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가니? 그래서 뭐와 뭐와의 공배수를 찾아줘요. 32와 360과의 공배수를 찾아줘요. 이 360이 안 보여서 이게 틀려요. 이 문제는 32까지는 대충 문제가 아니고 뭔지 이해가 갔어? 나눠줄까요? 그럼 4, 8, 30, 4, 9, 36. 또 나눠지네요. 1을 나눌까요? 2, 4, 8, 40. 나눠져 안 나눠져? 다 안 나눠지네. 나눠지냐 안 나눠지죠? 아우 정말. 2, 4, 8 곱하기 40 하면 얼마일까요? 4 곱하기 45, 4, 5, 24, 180이네. 180 곱하기 8. 180 곱하기 8. 1640. 얼마? 2640. 86은요, 88이 64, 86은 8, 1440. 1을 대입을 외우려고 했어. 1440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얘도 1440도가 됐을 때, 얘도 1440도가 됐을 때, 즉, 얘가 돌아서 1440도 합친 게, 얘도 돌아서 1440도가 됐을 때, 정확하게 딱 맞물린다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럼 그때가 언제 까요? 얘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32로 나눠. 32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얘 4 들어가네? 4, 2, 8, 4, 3, 12. 들어가네. 그럼 얘는 얼마? 16 이렇게 들어가네? 5 이렇게 나와. 그 얼마가 나와? 45가 나오죠? 그럼 답은 얼마야? 45야? 절대 착각하면 안 되죠. 46이지, 그렇지. 왜 46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겹쳐지는 거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올 때 얘기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완벽하게 끝나는, 요렇게 딱 돌아왔을 때 완벽하게 얘랑 일치하는 거고. 또는 이렇게 해석해봐도 돼요. 얘를 첫 번째로 쳤잖아 지금 내가. 얘를 첫 번째로 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돌아올 때는 0번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다시 돌아오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부터 샜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플러스 1이죠. 답 몇 번? 40, 큰일 나면 44번이나 그랬어. 46번째. 이해가? 이 마지막 번째, 이게 괘씸한 겁니다. 이 1번 넣는 건 솔직히 좀 괘씸해요. 보기에다 1번을 넣어놓는 건 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왜냐? 애들이 이거, 오답이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뭐가 오답이 많겠나? 1번에 제일 오답이 많아. 당연히. 마지막까지 헷갈리지 마.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지, 아니면 이게 첫 번째인 건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요?